안녕하세요. 제이와나의 허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연말 결산 컨텐츠 제이와나 영상 중에서 허집사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 베스트 10을 선발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0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담가준 김치에 대한 허제이의 평가. 자. 엄마 미안해. 손주 새끼 다 필요 없어. 아니 이게 그 고양이들이 신냄새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이도 이제 고양이다 보니까 이제 김치의 그 시큼한 냄새 때문에 이렇게 좀 파묻는 이런 행동을 좀 하더라고요. 아이고 애기 일어났어? 세상에. 다시 누워. 다시 누워. 옳지. 다시 누워. 아이고 잘해. 잘했습니다. 자고 있는 제이를 한 방에 깨우는 법. 제이, 까까묵까? 까까묵까? 아. 귀여워. 귀여워. 옳지. 아이들 이뻐. 아이들 이뻐. 세상에 이게 불편해. 그 프로필 사진 찍은 거네요. 제토끼 애기가 모자가 불편하니까 벗으려고 막 이렇게. 저 부메이저가 선물해 준 거거든요. 아기라커라는 별명이 이때부터 생겼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영상도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 많거든요. 아유 짜증나. 저게 이렇게 넘어왔어. 그게 제일 웃긴 것 같아. 진짜 저거를 쓰고선 찍고 했을 때 자괴감이 상당했습니다. 예.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재밌었습니다. 이쁘는 새끼. 아이고 이뻐. 많이 기다렸어. 이뻐. 맘마무가다. 요거는 이제 기존의 제이와나에서 쓰던 편집 스타일을 전혀 안 쓰고 이제 그 데일리 유튜버 분들 이런 분들의 느낌으로 많이 접근을 했던 영상이고요. 나름 신선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신선했고 좀 소소한 이런 일상들을 담아낸 거다 보니까 되게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도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애기 코코리안데요 이제. 이 코코리아죠 이제. 두피에 빵꾸를 낼 듯 머리를 긁는 허집사.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하면서 앉는 걸까요? 비주얼 진짜 미쳤네. 여러분 저 저런 사람 모릅니다. 저 아니에요. 머리는 또 왜 저래. 저 미쳤나봐. 제발 정신 차리세요. 모르는 아저씨. 예? 아, 왜 저러고 주무세요 저기서. 이상한 사람이야. 아 이것도 개인적으로 이제 흑역사 레전드인데 연출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네. 저때 이후로 헤드앤숄더 그 두피 가려움 샴푸로 바꿨습니다. 효과 짱.
이건 제가 매력 있어서 뽑은 컨텐츠. 네. 일어나자, 네, 크자. 너가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을 알아? 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민방위 훈련을 철저하게 이수해야 위급 상황에서, 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어. 알겠어? 민방위 훈련. 민방위 훈련 중요한 거라니까, 진짜? 간다? 아이, 아이, 왜? 간다, 간다? 아이, 민방위. 민방위 훈련 좀 받게 해줘. 아이, 진짜. 이게 중요한 건데, 진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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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아우, 고마워. 아, 이것도 진짜. 이런 컨텐츠가 나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네. 찍다 보니까. 네. 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이것도.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좀 색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애기 성장기 영상 같은 거예요. 성장일기 같은 영상인데, 아, 볼 때마다 이거 눈물 좀 찡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애기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줬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좀 뭉클한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이고, 이뻐. 조그만한 집에 살았었는데 진짜 행복은 엄청 컸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제이랑 있는 모든 순간이 좋았어요. 아이고, 내가 아직 너무 잘 컸어. 너무 이쁘게 잘 커가지고, 아, 이것만 보면 눈물이 막 울컥할라 그래. 나이 먹으면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더니 진짠가봐. 아, 이것도 울컥해나. 너무 이뻐서. 아, 애기 코골이 영상입니다. 아, 진짜 레전드죠. 아, 너무 이뻐. 아, 너무 이뻐. 자꾸 또 눈물. 아, 너무 이뻐, 진짜. 아, 어제. 내가 이 영상은 꼭 보세요. 진짜 너무, 너무 사랑스러워, 진짜. 아, 이거 울려고 찍은 영상 아닌데, 이거. 자, 좋습니다. 자, 대망의 2위죠, 2위. 2위 영상.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주. 아이고. 주세요.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우리 이게 단단히 화가 났구나. 응? 아이고, 이게 그릉그릉 소리 나서. 주세요. 미가 찌푸리는 거 봐. 아이고 놀라 나 자빠졌다 나. 어? 아이고 이게 어디가 세상스. 미안해.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기가 열받았네. 어쩜 좋아, 나 때문에 열받았어. 애기 사륜구동 꾹꾹 영상이에요. 진짜 수백 번 돌려봤습니다, 이 영상. 네. 너무 이뻐가지고,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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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강아지 아이고 세상에 너무 귀여워. 그 애기가 사른구동 꾹꾹이를 하는 게 제가 관심을 안 줄 때,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하거나 뭐 이제 전화통화 오래 하거나 이럴 때 애기가 꼭 이러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줘야 돼요 애기한테. 안 그럼 이렇게 삐집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 영상. 네. 이 영상 진짜 레전드죠. 네. 제이랑 저랑 만나서 이제 어떻게 평생 함께하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진짜 만들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 한 장 한 장이 다 애기랑 저랑 그 아픔과 즐거움과 추억이 다 같이 있는 영상이라서 만들면서도 많이 울었고 이거를 다시 보기 할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얼마나 제이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를 계속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고, 예, 그리고 제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다시금 알게끔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은 진짜 이 영상의 조회수의 한 10분의 1은 제가 채우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이 봤고 볼 때마다 이제 눈물 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2021년 12월 이제 제이와 나의 그동안 지나왔던 영상들 이렇게 총 결산으로 베스트 10을 뽑아서 같이 시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풀 영상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다 달아 놓을 테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제이와 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2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유쾌하고 감동적이게 영상 컨텐츠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나 너무 울었나봐. 주책인가봐. 다들 애기 인사하세요. 자꾸 이렇게 코코리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애기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고양이 소리 내봐 같이 며며며며며 너한테 교부려 같이 며며며며며 내 심장은 쿵쿵쿵 너의 미소에 빠져